새로 나오는 신제품이야. 크게 나오네. 각도 조절은 가능하신데 꺾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각도로 조정하신 다음에 꺾으시면 자유롭게. 그냥 세워둘 수도 있고 여기다 꽂을 수도 있고. 네네. 요가방에 들어가는 거네. 네, 기본 다 증정해드렸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된? 저희가 되나요? 예상 가격은 한 500만 원. 500만 원 선. 요거는 금액 얼마 정도 돼요? 20만 원 후반. 20만 원 후반대. 네. 요건 거죠? M14. 네, M14. 배터리 팩 포함해서 4km. 배터리 3만이구나. 와, 4시간 10분 충전하고 9시간. 야, 최고로 9시간 쓸 수 있는 거래. 자, 이거는 기본이고, 요거는 이번에 사면은 요거는 그 증정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요거는 쉐이드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사야 되는 거고요. 흰색, 이거 라이트 그레이래. 라이트 그레이고, 요게 이제 카키. 그 카키로 사, 우리도. 만 원도 비싸요. 11,000원. 새로 나온 거라서. 그래, 이걸로 해. 나인을 사래요. 보통 인어프는 세븐 산 사람들도 많이 후회한다고 나인 사라고 해서 저희도 요거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사, 이따가. 신기하지? 우리도 이제 이거 살 거야. 네 핸드폰에 연결해 놓자. 어, 진짜 안. 그래, 편하잖아. 이거 편하다니까, 이거는. 되게 편해. 편하지? 편하네요.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사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네가 이거 되게 편하겠다 그랬어. 네가 이거 되게 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편하다고. 요거 앉아봐. 요거. 요거 앉아봐.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해. 저게 더 감싸는 건 저게 더 감싸는데. 이게 약간. 이게 다리가 네 개가 쫙 받쳐져가지고 확실히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가방 여기 들어가. 크게 이렇게 막 엄청 부담되는 선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세트로 판다 그랬죠? 아니, 따로따로 다 팔아요? 10만원 후반, 10만원 중반. 아, 요거는요? 근데 저것도 돌아가는데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5만원, 6만원 사이. 지금. 좋은데? 천천히. 너는 그거 사, 그건 하고 있더라. 젠파이어에서 나온 에어 쉘터. 이거 크기가 엄청나. 3.5m, 3.5m인데, 높이는 2m 43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비닐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 안에서 치는데. 안에서 이거 이거를 완전 확 저거 하는 거지. 고정시켜. 텐션을 딱 주면서. 비 안 맞고 안에서 칠 수 있는 거네, 텐트. 안에서 칠 수 있나? 글쎄, 안에서 칠 수 있는 거. 아니, 어찌됐든 자리를 시켜 놓고 밖에서 풀 때 안 끼고 안에서 풀 때 끼는 거. 아, 그렇지. 안에서 풀 때는 안에서 끼는 거지. 에어 바람을 넣어 놓고 그리고 안에서 비 안 맞고.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너 뭐하니 어디서? 뭐해? 그런 거 요거. 요거다. 요건데. 요거는 별도인데 옵션인데 이것도 드려요. 요거하고 저 펌프까지 드려요. 요거는 옵션이구나. 요거까지래. 요거까지에다가 요거 하나 이번 지금 구매하면 여기서 준대. 이거는 아니야. 이면. 오, 야, 너는 그냥 잘 어울린다. 4명 충분하잖아. 사이즈는 딱 좋잖아. 사이즈 딱 좋잖아. 여기 이 정도 것 같은데 딱? 크기가 300에 240이면 우리가 2m에 2m 80이거든? 그러면 조금 더 큰 거야. 이만큼씩 남는 거야. 근데
거의 저만큼 넣을 정도까지는 많이 없어. 이거 면이야 이거. 수 있어? 이거 저저 비피 다 되는 거 방수 다 되는 거야. 이거는 프라이버시 커튼 게 아니라 접은 거기는. 그러니까 저저도 방수되는 거지. 여기 앞을 막아도 되고. 잉? 에어팩트에서 아주 잘 어울리구만. 너는 그거 사줘? 조진 뒤로. 야, 진짜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에어 텐트를 두 개 놓고 침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장막이 되지. 어. 예쁘다 저거. 진짜 넓다. 앉아봐. 앉지 말래. 아, 앉지 말래. 아구신. 그건 뭐야? 이거는 냉장고인가 보다. 냉장고. 방이 두 개야. 이거는 이제 방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어. 이거 완전 장방용이네. 여기는 이렇게 그냥 거실이나 식탁 이렇게 하고 저희 침실 하고 또 여기는 그냥 아예 바깥에 노는 거라든지 뭐 짐 같은 거 여기다가 놓는 거지 뭐. 이거 괜찮다. 이거는 이제 30만 원 할인해서 258만 원. 요거 30만원 할인해 준대. 258만원이야. 258만원. 딱딱해. 딱딱해? 네. 링. 야, 뭘 이렇게 뒤져 너. 일로와, 일로와. 아, 바닥에 이렇게 있네. 발 내려놓는 데가. 발 내려놓는 데가 이쁘다. 의자가 있네. 자리 잡으셨어? 카페야 카페? 요 방갈로 360만원 하는 거래 이거. 박람회 특가 360만원 한대. 이거 저 경주에도 하나 나? 오. 야 이것도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이거. 이야 최고인데? 최고인데? 운전? 이거는 카라반이야. 그래가지고 운전 차에다가 뒤에다 다는 거야. 야 진짜 고급스럽다. 이걸 접어가지고 여기 침실도 만드나 보다. 되지 않을까? 아닌가? 아닌가 보다. TV도 있고 조심조심. 2층 침대가 있어? 이야 2층 침대가 있어 이렇게. 이거 전기 충전기까지 있어. 충전기까지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하지 너는. 여기도 충전기 있어. 여기도 충전기. 자 여기 오. 우와 특이하게 출리 그 집. 계산하세요. 내가요? 바퀴 두 개인가요? 네. 나이? 네네. 10불이요? 네, 10불이지. 뭐해? 빨리 와. 겁나. 그 스노우라인 지금 여기 오픈런으로 행사를 지금 50만원 안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살 거면 여기 와서 이거 사기 사는 게 지금 처음 시작하기에는 진짜 좋은 거지. 우레탄 창이 나온 거야. 그 우레탄 창 오늘 사가지고 가야 돼. 여기다 끼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끝에까지 앞에다 걸고. 판매가 100만원이네. 타프까지 100만원이네. 본체랑 타프까지네. 타프까지야. 본체가 타프까지 요렇게까지 100만원. 싸다.
카프 엄청 길어요 여기가. 이야. 어, 저기 두 개를 또 따로 연결한 거고. 요거만 여기 딱 보면은 요. 오. 이야. 작지 않은데? 어. 요게 이제 비바돔 블랙. 이게 이제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이번에 여기 위에 베시로 바꾸고 어 블랙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사람들 진짜 많이 쓰는 거야. 너무 피칭 편하고 예쁘고. 신박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신박. 일단 제가 원더풀을 제가 처음 촬영했는데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카제미 필드 오스카하우스 우레탄이 블랙 스모그 우레탄이라 가지고 이제 사생활 보호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옆에는 저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옆을 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냥 지퍼로 마감을 그냥 쳐버릴 수도 있고. 우레탄 창은 원래 추가 구매야 원래. 지금 100만원 안쪽이라서 이것도 좀 금액이 괜찮게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제일 큰 거야. 5m 50짜리 아까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에 거의 비슷한. 이게 지오데식 돔이라는 거야. 이런 게 폴대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사실 힘들지. 근데 예쁘고. 이게 아까 말한 아고라. 아고라 하나 둘 합쳐놓은 거. 크기가 한 8m 가까이 나오는 거야. 이게 7m 60, 7m 60, 4m, 2m 20. 올리브 차콜 두 개. 이게 한 개짜리인 거야? 저거 하나짜리. 어. 이거를 두 개 붙이는 거. 이거 거꾸로 두 개 붙이는 거지. 이건 인어가 따로 없을 걸? 이게 인어가 없어? 인어가 따로 있나? 이게 베스티브를 연결한 거, 아고라의 베스티브를 연결한 거. 이거는 뚜띠. 이렇게 두 개. 어. 요것도 이제 엄청나고, 크기가 사실은. 나고. 근데 저게 더 크고. 펫터치. 어, 낮지. 그래서 10cm 높게 나온 거야, 이게. 이번에 나온 거야. 그 영상에서 보인 거야? 어. 컬러도 그렇고. 그리고 낮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녀입니다. 그래도 요런 사이즈는 싫어해. 일단 저 정도는 돼야. 예, 허리 펴고 들어가야 일단 좋아하고. 이래 원폴로 세워놓고 요렇게 이너 텐트는 이 정도 되고 4명은 충분히 자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TP 텐트 같이 이렇게 원을 보이면서 이쪽은 터널 텐트 같이 폴대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텐트야. 옆에서 보면은 폴대 넣어서 TP 텐트 같이 저쪽은 쓰면서 이쪽은 아예 이렇게 거실 공간을 쫙 만들어서. 거실 굉장히 크지. 이게 188만원. 이 크기가 한 5m 정도 되네. 야, 야 일어나기 싫어. 엄청 편하지. 짭니다. 야, 저거는 더 편해. 저 흔들흔들 진짜 편하지. 짬비나 테드 쳐라. 뒷문이 또 가는 거 알아서. 집은도 아니. 이번에 유난히 이렇게 반으로 나온 거야. 네. 반만 쓸 사람. 원래는 저 뒤에 문도 가운데 비었거든요. 거 새로 생기고 창문도 나뉘고 이너 텐트 나눠서 여기로도 나갈 수 있다. 아 그러네요. 여기로도 이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구나. 아. 요거는 원래 있었나요? 없다가 이번에 아, 이거까지.
이게 위에 루프 네. 타프가 있는데 네. 비 올 때는 그걸 안 씌우면 저, 네. 아무래도 새거나 아니면 별로가 더 많이 비지 않을까. 아. 예. 이럴 때는 루프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루프탑에도 저 우레탄이 있대요.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제 거인 루프. 야. 우레탄 차는 그전에는 사제로. 아, 이제 그 본품이 나온 거예요? 어. 이게 공간이 미쳤지, 근데. 공간이 진짜 잘 났어. 작아요. 아, 그래요? 쓰다보다 작아요? 집도 점점 컸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괜찮네. 괜찮은데? 근데 자립이 두 개밖에 어차피 없어가지고. 자립이 다 이거 택다운을 하고 에어를 넣거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아. 앞에. 아, 이게. 스토리지 월이요? 어, 그래도 이렇게 타프 마지막에 사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막아두면은 짐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바람도 안 들이치고 비도 안 들이치고. 아, 5050 워크샵 가야 돼. 아. 이게 열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 밑에 이렇게 여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에는 좀 못 달게. 예전에 선판만 그게 아 예전에 얘 피크닉 플레이트 기억하시네요. 그 버전보다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원래는 웨빙으로 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안 돼? 방수는 되는데 이게 일로 들어오는 거지. 요거 하고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타프만 쳐놓으면은 뭐 25만 2천 원이래. 이거는 다른 거고 여기 텐트고 이게 저거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 바닷가 같은 데서도 팍 땡기면 쓸 수 있고 그런 거야. 저거래요 요거? 네. 요 가방? 들어보세요. 5kg 밖에 안 돼가지고 가볍고요. 이게 좀더 야,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나가실 때는 이렇게 아. 이렇게 매면 안 돼. 하나 더 심지어 여기 팩까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어우 딱, 야 딱이네. 아니야. 그대로 튀어!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컬러 뭐 있어요? 컬러는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요 컬러. 아, 요거랑 요거랑 이거 세 개. 그냥 간단하게 밀어서 이거 해서 모아가지고 우산 처럼 말면 끝나고. 세 군데인 거죠? 세 군데? 네, 그냥 이럴 수 있는. 저기도 해서 여기 지금 테이프 붙여놔서 그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펼칠 때는 그냥 땡기는. 땡겨봐봐. 땡겨봐. 네. 어, 확. 어, 끝이네. 이거 해야겠다. 이거 우리 그래 이거 이거 방수는 잘 되는 거죠? 지금 방수 코팅 2,000mm 방수 코팅 다 돼 있는데 이게 구조 특성상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서리에 코팅층이 무너져요. 그래서 장마 때는 타프 치고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반 비나 뭐 눈 이런 건 그냥 다 막아주는 거죠. 앞에도 이중 구조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사생활 보고 이렇게 메쉬. 메쉬만 다 해놨을 때는 숲에서 벌레 많잖아요. 네. 근데 메쉬 다 받아놓으면 벌레도 맞고 통풍은 전방향으로 다 돼. 여기도 다 있고 그러네. 네, 다 전방향입니다. 네. 오케이 굿. 그래. 이거 하나 하자. 가방 색깔인가 보다. 네, 같은 컬러입니다. 이 색깔로 해? 이 색깔? 이걸로 준비해드릴까요? 검정색이 낫지 않겠어? 세탁인 것 같은데? 맞죠? 이 색깔이 낫겠다. 오케이. 감정? 이거?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걸로 가주세요. 웨이트 사운딩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요것도 저희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 이쁘다. 괜찮은데? 하나 사. 요거까지 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 작가님이 사다 달라요? 우리도 하나 사? 결제 어디서 하는데? 네. 자 여러분 우리 엄청 많이 샀어요. 텐트도 지금 두 개 사고 하나 배송되고 지금 저 프레모아 이것도 사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서 많이 사시고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